하시는 가운데서 네. 사람보다 이 검찰 권력이 높은 세상이 네. 아니냐라는 말씀도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 검찰 개혁하면은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우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외치고 계시는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X파일 때문에 안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한간에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네. 가장 가까이서 네, 네. 수사 지휘도 하셨고 그리고 또 징계 청구까지 하셨던 네. 우리 추미애 전 장관님께 묻습니다. 네. 윤석열 X파일 보셨습니까? 아니 안 봤고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볼 필요가 없어. 볼 필요가 없어. 볼 필요가 네, 없다. 그게 그 마치 공작으로 일부러 만든 것처럼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그게 네. 아니고요. 네. 그분 스스로가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 청와대가 결코 아니고요. 본인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그런 정보가 있더라도 감히 총장 밑에 있는 검사들이 함부로 발설하거나 수사에 착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보를 알고도 뭉갠 거죠. 근데 법조 출입 기자단과 검찰총장 사이에는 특종 단독도 주고 뭐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뭉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의도 판에 건너면 그런 게 어딨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것은 뭐 이미 스스로 만들었거나 또는 이 덮었거나 하는 문제가 정말 문제적 총장이었던 것이죠. 문제적 총장. 네, 네. 그거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일부 언론에서 네. 추윤 갈등이라는 네 글자로 이렇게 프레임 틀을 짜서 보도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추윤 갈등이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 더 직제상 높다는 것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정확히 알고 있는데 네. 자기가 마치 부하가 아니라는 이런 궤변을 들어놓긴 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회 반란이었고요. 추 장관님의 X파일을 보실 필요가 없다는데 노정렬 개인의 생각으로는 윤석열은 그냥 X파일이 아니라 X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네. 추 장관님의 이 통찰력과 해안이 어디서 빛나냐면 지나고 보니까 네. 낌새가 그리고 대한민국 군부가 그 당시에 4, 5년 전에 촛불을 향해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야당과 언론에서 추미애 오버한다 네, 근거 그랬지. 있느냐 했는데 나중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지금 네. 어디 나라에서 어떻게 떠돌아다니는지 네. 출국 카드로 그대로 수수방관한 네, 걸 보면 네, 네. 그리고 그 문건이 드러난 걸 보면 아 추미애가 옳았다 저희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늦게 아시나요 외로웠어요 그 제가 당시에 좀 늦었어요. 네, 그 당시에 뭐 청와대도 또는 여야 전부 다 저보고 똥볼 찬다 그러고 네. 그랬지만 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순간이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스피커를 가진 야당 당대표가 말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설 수가 없겠구나 하고서 얘기를 한 것이었고 네. 경고를 한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수사지휘도 두 차례 했고요. 언론만 제대로 전달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1차 수사 지휘는 민주적 통제를 참 잘했다라는 평가가 대세였어요. 두 번째 10월에 수사 지휘했을 때는 라임 사건이 터졌을 때고 김봉현 씨 자술서가 나왔을 때고요. 그때 라임 사건 수사 지휘뿐만 아니라 대여섯 가지를 합쳐서 그때 그 직권 본인 자신 또 장모 비리가 다 있었어요. 그걸 수사 지휘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여론조사 하니까, 수사집이 잘했다는 여론이 한 5% 정도 높았어요. 20대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대 잘 안 믿는다 그랬는데 20대가 제일 현명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언론을 이용하고 또 언론도 새머리를 해가지고, 윤 쫓아내기다라는 식으로 언론이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니까 나중에 징계 청구하고 뭐 해도 그 사유에 대해서 묻지를 않고 황제 징계 청구를 용납을 해주고 그러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론 지형이 아주 뒤집어지면서 국민들도 처음에 가졌던 그 직관에 의한 대답이 정의감에 기반한 대답이 맞았었는데 그 여론도 이제 기울게 묻어졌죠. 되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언론의 견제, 감시자, 비판자로서의 역할이 공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모리가 아니고 진실을 전달하고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해요. 그래서 조국 장관님의 네. 책이 30만 부 이상 팔리는 그렇죠. 그리고 네, 네. 누구보다도 조국의 시간은 그만의 시간이 아니라고 네. 우리 추 장관님께서 네. 그 아픔을 네. 가장 깊게 해주셨습니다. 네.